성경에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어릴 적에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기로 이렇게 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어릴 적에 어머니의 품에서 신앙생활을 배웠다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드디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전 쪽방에 거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잠을 벌떡 깨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나 그 당시에 너무 어려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 제사장님이 부른 줄 알고 그에게 나가서 엘리 제사장님 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 안 불렀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를 총 세 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음에도 엘리 제사장도 깨닫지를 못했고 끄트머리 이제 세 번째 부르신 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둔감했던 그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기를 불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깨닫고 그에게 일러줍니다. 네가 다시 가서 누가 나를 부르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고 예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그날도 집에 가서 자는데 정말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벌떡 깨가지고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변화점이 일어나게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도 그 말씀 같은 말씀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증거될 때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귀가 달려서 귀문으로 들려지는 그런 소리만 듣는 것이 경청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으려고 할 때 진정한 경청이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귀가 요새 간지러워가지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인데도 들을 수 있을 때 복이 되더라는 거야. 사무엘의 이야기를 쭉 한번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가 사무엘의 이야기가 쫙 거론이 돼요. 그리고 뭐 거의 사무엘 상에 있는 얘기 대부분 속에서 사무엘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빼더라도 나머지의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증거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백성들이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을 때 법궤만 들고 나가면은 이길 줄로만 생각했던 그런 상황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아,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 근데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완전히 블레셋한테 패전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칠어적인 신앙만 가지고 내가 뭐 목사네 하고 들고 나갔다가는 패전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법궤도 빼앗기고 뭐 전쟁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온 백성이 다 엉엉 울었겠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법궤를 되찾게 되죠. 그때에 이 사무엘이 뭘 했느냐 보니까 그들을 불러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로 불러모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음성을 주셨고 그들을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야, 그 소리 한마디에 어떻게 백성들이 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지. 그게 바로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한마디에 그들이 다 엎어져서 울고 난리 나는 거야. 오늘도 이 시대에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역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백성들이 세상 왕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런 얘기들이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아 사람들을 모으고 말씀하고 불순종을 깨닫게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이제 뽑을 때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본다고. 그게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청이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청이 되고 경청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에서 10절. 그 말씀을 보면서 일단 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일단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애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송조한나 양에게 물어볼 때에 이제 송조한나 양 하나님을 알아요? 하준이 하나님을 알아요? 어리기 때문에 우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은 아직 어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쪽방에 그냥 거처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의 분위기가 다 죄악된 것들이라. 그 당시에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다니까요. 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고 세상 분위기가 이런데 사무엘마저도 아마 이 분위기에 적서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다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귀문 열어주셔야 열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보인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때가 있어요. 나이가 적든 많든 어리든 늙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좀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야는 왜 하나님을 모를까? 저 나이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속에 거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의 때에 보실 때에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비록 그가 어려도 나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러면 앞에 두 번 더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임하였다는 거예요.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하나님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도 깨닫지 못했지만 세 번째가 되어서 드디어 엘리 제사장의 우두머리 깨어나면서 하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세 번째라도 뭐 엘리 제사장은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누군가는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는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때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사람은 영적으로 무능하고 우둔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부를 자를 불러내시고 찾을 자를 찾아내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자를 땅끝까지 바다끝까지 가서라도 그 사람을 불러내시고 찾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계속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누군가에게 와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 두드리지 말고 저 사람 두드리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이제 그 인생은요.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습니다.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준비되었습니까? 이런 낮은 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낮은 자의 자세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 오늘날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 자신이 우둔하고 세상도 우둔하고 영적 지도자들도 우둔할지라도 하나님 부를 자를 불러내십니다.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는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한 가지를 붙잡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머리가 나빠가 전 본문 전체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내용만 알지.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쩔 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럴 적에는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루에 마감할 때쯤 되면은 내 영혼이 공허한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헛살았군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지 못했던 순간순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내게 내일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내일에는 꼭 반드시 그 말씀을 더욱 붙잡고 살아갈게요 하고 잠이 듭니다. 잠이 든 후로 다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 한 가지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철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라도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다 마감되는 그날에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두 길을 잡고 흔들기 전에 죄악을 끊으십시오 라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집중을 요구하라 요구하시면서 보라라고 집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큐티한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두 귀를 옛날에 왜 선생님들 말 안 듣고 그러면 두 귀 잡고 막 집어당기고 아파. 하나님이 우리 두 귀 잡고 흔들기 전에 우리는 죄악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큐티를 하면서 열왕기하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뭐 북이스라엘 정도도 아닙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미 선택받았다고 선민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너희들 두 귀를 잡아당겨 울리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학살시켜버렸잖아요. 그때 이사야도 이 당시에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질을 당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사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벌벌 떨었어요. 그냥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이사야도 저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마 하나님의 손이 벌벌 떨렸을 거야. 내가 너희들 두 귀를 잡고 울리리라. 아 참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므낫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멈추지 않자 두 귀에 들리는 소식이 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셔서 백성들이 응응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성경을 배우시니까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노략질거리가 되게 하고 겁탈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탈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명 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겁탈 안 당해보셨지요? 그러니까 겁탈당하면은 비명 지르잖아요. 그죠? 맞죠? 안 당해보셔서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겁탈당하면 비명 나옵니다. 그죠? 비명 소리가 귓전에서 지워지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민족들에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은 엘리 시대에도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거는요, 자식이 죽는 것은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입니다. 엘리가 그 때문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고요.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애 놓다가 죽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소식이 온 동네방네
귀전에 울렸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뭐냐?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 참 이 말씀이 무슨 중요한 말씀이냐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 듣게 하고 지키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엘리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알았게 몰랐게? 알았다고잖아. 알았다고. 저러면 안 되는 걸 알았다고. 아는데 그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아는데 멈추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가 알고 있었대요.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는 이유를 우리는 보아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아들들의 행동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버렸던 것은 왜 그랬을까? 2장 29절에 말씀해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는 알면서도 그렇게 방치해버렸을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라는 것을 알면서 왜 방치했을까 보니까 2장 29절 보니까 나의 재물과 예물을 빨부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도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안경 쓰고 태어나십니까? 열태집사님? 그만. 그건 누가 주셨어요? 돈 주고 샀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우상이 될 때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중요시 여기고 잘 청지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말씀보다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자기보다 더 사랑하려는 것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나 하나님 사람 의지 않을게요. 저 사람 데려가실까봐 나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멸망, 저주, 빼앗아버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사무엘이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들었던 세미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좀 좋은 말씀을 사무엘에게 줬으면은 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멸망, 저주, 빼앗아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고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군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저주와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 속에 경외가 생긴 거 희한하죠. 사무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청할 수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한 소리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야 경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다 용서해 준다고만 생각했으면 경청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 하나님은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빼앗아 가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경청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가졌던 하나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무슨 철학? 경청 철학을 배웠는데요. 15절로부터 21절까지는 그냥 한번더 읽지 아니하고 통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들을 다 이제 엘리제 사장의 네 하나님께 들은 그 세미한 소리를 내게 다 얘기하라고 그래서 다 얘기했게 안 했게 다 얘기했어요. 세밀히 세세히 꼼꼼하게 싹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이 얘기를 엘리제 사장에게 얘기할 때 마음이 떨려 안 떨려? 떨려. 왜?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니고 망한다, 죽인다, 저주한다, 빼앗아 가버린다, 끝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심정은 정말로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얘기했어요. 그거를 엘리제 사장이 들었어요. 맞죠? 그렇다면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삶에 변화가 있었게 없었게? 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에 들었다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안 변해요. 잘안 변해요. 왜?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습성은요, 잘안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이상은요, 사람으로서는 변할 수 있게 없게, 전혀 없다 했겠네요.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참 사무엘에게는 참 희한하게도 그런 저주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것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문 열어주신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부모님 그러잖아요. 나가 뒤지라고. 근데 안 죽었잖아요, 제가. 안 죽었다 했겠네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내말안 들으면은 쫓아내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저주의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의 인생을 살 것이냐, 엘리의 인생을 살 것이냐, 딱 구분돼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저주의 설교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무엘의 인생은 그 저주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청하는 인생으로 나아갔단 거예요. 허술하게 들어서는 안 돼요.
게을러서도 안 되고 습성으로 이거는 나가서도 안 될 문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결론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인생에 철학이 하나 생겼어요. 내 평생,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 사무엘의 인생에 한 가지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8월 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청해 나가는 한 달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 온 심정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두 길을 잡고 흔들기 전에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듣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경청이 우리 인생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도 사무엘이 가졌던 그 경청 철학처럼 우리에게도 경청 철학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